출발. 신발을 벗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돼. 자, 교체, 빨리 신발 벗고 교체. 신발 신고, 출발. 신발 신고, 출발. 엘리는 어딘데요? 어디가 이쪽에서? 27회 여기 출발하세요. 지발 좀 출발하세요. 하나 둘 출발 두 팀만 잡아요. 우리 진행요원분들 두 팀 잡습니다. 두 팀 엘리는만 잡아 엘리는 잡아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출발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 진행요원들. 야, 국이 출발했어. 파이기 출발했어. 국이 파이기. 불안해. 아니, 잠깐 신발을 안 신었어. 저쪽 끝에. 잠깐만, 파이기 신발을 어쨌는데. 아니, 파이기 이런 식으로 진짜 사귀지. 왜 신발을 안 신고 가는데, 이는 했는데. 준비 정확히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하나, 둘, 출발. 우와, 빨라. 1, 2, 3등 잡아야 돼. 1, 2, 3등. 자, 그리고 똑같이. 자, 여기. 인트 몇 등으로 올라가야 돼. 1등. 1등. 2등. 2등 구해 넘어져도 필요 없어. 구해줄 거야.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넘어지고 쇼크라고 치라냐. 아니야, 고맙다고 인사는 안 해. 그래도 돈이라도 한 5만원 줘, 선배님. 우리 아버님 덕분들께 경례 인사하시고. 잠깐만, 1,2,3등 발표를 하겠습니다. 1등 17회, 2등 16회, 3등 후예. 이렇게 이제 아마 상금이 있을 거예요. 오늘 뒤에 탔어. 이거 3개 남았는데. 그래, 구이가 오늘 다 구이 먹고 떨어져. 오늘 구이가 다 해먹고 말어. 근데 옆에 그 신태 선배님 동네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다 혼자 먹지 말고. 추첨 한 점 하죠. 추첨 좀 몇 개 해. 추첨 좀 합시다. 우리 부회장님들 몇 분 나오셔서 추첨 좀 몇 개 도와줘요. 부회장님들 나오셔서 추첨 좀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문하고 어르신들하고 몇 개 따로따로 있나요? 자, 우리 부회장님들 몇 분 나오셔서 추첨 좀 부탁합니다. 번영표를 보내시고. 이게 어머님 마음 좀 섞어. 잘 비비. 우리 임원분들 몇 분 나오세요? 사무국에 임원분들 몇 분 나오세요? 아니, 상무에 쌀밖에 없는데 쌀을 준단 말이야. 이건 위조야지, 도시에 쌀. 성의 좀 많이 가져오세요. 우리 추천해주신 사무국의 부회장님들 안 계시죠? 엄마가 달라니까 절대 주지 마. 이거 갖고 가서 오락실에 가서 다 써버려야 알았지. 그래야 착한 어린이야. 뽑아. 보지 말고 뽑아. 어머님, 아버님들부터 뽑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형 좋은 거 주잖아. 그지? 공무원들은 쌀 가져가고, 거기 뽑아. 203번, 엄마 200 몇 개 뽑아. 4개 뽑아. 보지 말고 뽑아. 203번, 엄마 203. 107번, 107번. 빨리 갖고 가서 확인해. 얘도 이거 추첨하면 갖고 가. 엄마 다리 아프니까. 301번, 301. 이걸 갖고 가. 우리 요원들 빨리 갖고 가서 확인해. 가서 선물 배달해. 304, 304번. 빨리 갖고 가서 확인해.
자, 다섯 개 더 뽑아야 돼. 아들 다섯 개 더 뽑아. 잘 들려, 아들. 잘 들려. 골고루 섞어. 2번, 넘버 2번. 168번. 잘 들리, 아들. 잘 들리. 279번. 이건 행복보지 안 적혀서. 387번. 수도. 아들 수도. 배달해드려, 배달해드려. 선물 갖고 와, 선물 갖고 와서 배달해드려. 301번, 304번, 107번, 107, 304, 301. 아들은 너는 몇 번인데? 아들은 몇 번이야? 내가 찾아보게. 아들 몇 번이니? 너 행복권 안 가지고 있어? 엄마가 찾아보게. 벌써? 18번은 없는데. 18번 원래 없었어. 때를 쓰시면 드려야 여쪽에 나와버리는데, 때를 쓰시면. 18번 가져와가지고 때를 쓰시면 드려. 상주가 대표님 이렇게 자취하기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혹시 선물을 못 받거든가, 오늘. 못 자겠습니다. 내 복이 되기 생각하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죠. 자, 몇 개 더 뽑아. 자, 다 됐습니다. 그만. 그만하고, 이거. 더 뽑아. 어머님, 아버님들도 몇 개 더 드리자. 계속 뽑아야 돼. 377. 아, 이게 377. 234. 벌어졌다. 234번. 100번! 398. 398번. 동북거 해야 되는데, 동북. 자,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예쁜 공주님? 이름이? 대영이? 치아는 다 어디 갔을까? 집에 놔두고 왔어?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님들입니다. 자, 뽑아. 동무님들. 아, 뽑아. 계속 뽑아. 오케이, 오케이. 뽑아. 다시 뽑아. 계속 올려. 동무님들 426번. 계속 뽑아. 딸내미 뽑아. 426번. 551번. 427번. 567번. 477번. 414번. 좀 비비. 이거 딸내미 좀 바꿔보고 합시다. 한 비비다, 딸내미. 4타, 4타 이만 계속 나오면 맞아준 건다, 솔직히. 골고루 섞여야 된다. 자, 뽑아. 아들. 583번. 368번. 자, 공연단들 준비 좀 하시라고요, 공연단들. 공연단들 순서대로요. 극춘화 선생님의 미녀 공연부터 준비합니다. 극춘화 선생님들 제가 바로 올라갈 때 준비하세요. 368번. 자, 더 뽑아. 조금 달래면 뽑고. 뽑아, 네, 뽑아, 뽑아. 368, 583. 127. 족구는 이따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해야 시간이 많이 걸려. 173번. 173번. 자, 주목. 회장님. 자, 족구 결승은 이렇게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수의 단체 대표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가위바위보로,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집행부에서 인정하십니까? 왜냐면 멋진 공연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박수로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는 일단 이거 손에 걸고 있으니까, 이건 좀 바빠요. 어깨 걸어. 자, 그럼 이게 제일 비싼 거야. 네. 자, 세 개, 몇 개 더 뽑자. 세 개만 더 뽑자. 너는 세 개만 더 뽑자. 549번. 482번. 109번. 그럼 들어가. 엄마 돈 주지 마. 아직 네가 봤어. 자, 의자를 들고 무대 앞으로 다 모입니다. 의자를 들고 기수대로 막 의자를 들고 오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 저 뒤에 있는 의자를 들고 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갖다 드릴게요. 여기를 한 번씩 갖다 놔, 빨리. 우리 진행이 옵니다. 여기를 한 번씩 갖다 놔. 의자 갖다 놔. 50개 갖다 놔.
어머님, 아버님은 제일 앞쪽에 앞서 아버님 기수님 의자로 들고 오세요. 권님의 의자로 들고 옵니다. 미국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네 곡을 했는데, 앵콜이요? 네 곡 했는데, 이제 슬슬 팔뚝이 걸려서 일어나고 있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오시면 가고 있어. 근데, 오늘 나와서, 허리 돌리고 엉덩이 걸리신 분들, 살 1kg 빠졌어. 세상이 죽인다. 어쩜 이렇게 엉덩이 잘 됩니다.
아니 오늘 금방 전화가 있지만 빗자리 전화 나오고 노래를 1절만 하고 2절은 노래방으로 가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끊기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 신세 Yeah.
나타냈어. 팀의 멤버한 동생들은 얘들아도 역시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요. 어디 어디에 많이 걸어요? 어디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에서는 밑에를 잡지 마. 밑에를 잡고 위를 잡고 위를. 하모니크 현웅지가 5년 됐어요. 하모니크 들어가요. 하모니크 집이 연계고 봉사를 많이 하느냐.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먹고 있고 이쪽은 쌍꺼풀 수술할 것 같은데 잘 나왔다. 아이고 10년 됐어요. 10년 됐구나. 야매라 했는데 잘 나왔다. 너네 들어봅시다. 야매는 우리 대학병원에 있어요. 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여자의 일식 갑니다. 6회 6회 심사위원들 6회 덕수 누나. 아싸! 누나 이거 디스코로 가면 안 될까? 디스코로. 어? 덕수 누나 이거 디스코로 좀 가자고. 아 이게 뭐라 그러는지 진짜. 아니지 알겠네 진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기간이 어떠요? 젊은 사람들은 들어야지 얘기 보지 마. 나한테 봐봐. 엄마한테 당연히 당황 줘야 될 거 아니야. 내년에 오실지도 안 오실지도 알아서 안 하고. 놀지 마세요, 엄마. 미치겠네, 진짜. 띵동네, 엄마, 1등이야. 오늘 시부지 마세요, 1등이야, 엄마. 저기, 잠깐만. 여성분 쳐다봐. 정수기 누나한테 가봐. 동장님한테 가봐. 돈 많이 줄 거야, 가봐. 나 보지는 말고, 정수기 누나한테 가봐. 여기 성분은 다른 사람 제 점수기들 알아서 점수를 하나 시켜봐. 난 모르겠어 이제. 누구는 주고 아니면 상세비 하고 나봐. 사람 듣게 내 엄마들 오시네. 어서오세요.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파리 있는 상세입니다. 상세 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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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갑니다. 파리 타라 파리 파리 그 다음에 구해 전체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하자. 구해 구해만 되게 구해만 되게 내 몸만큼 살았을 뿐이다.
엄마 선물 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가셨네. 9회 타 올라오고, 9회는 오늘 돌잔치 했잖아, 타 올라오고. 9회 타 가셨나? 아니, 독상 70만원 상각받아야 되는데 다 가셨어. 자, 9회는 오늘 돌잔치 했기 때문에 올라오고, 특별하게. 올라와서 2회까지 내가 줄게. 천년지기 한번 준비해보면, 한번 이분들은. 노환경님 보시면 자, 9회 돌잔치 타고 가자. 9회 가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노래를 잘하면서 제곱 오빠가 주는 거 욕돈 이런 거예요. 자, 우연히 자기야, 너는 내 남자, 사랑하나 가자, 입절만다, 신나는 말 하자. 우연히 가가? 우연히 가사 나온다고 지랄, 요즘에 상대되는 모니터가 없나? 우연히 신나는 걸로 사랑아. 신나는, 아니, 아니, 이 누나들이야, 내가. 어? 사랑아, 장윤정에 사랑아, 입절만 줘봐. 영국 형님, 잠깐만요. 이리 와봐. 이리 와, 빨리 와. 이쁘거든, 이 앞으로. 남자들 왜 서 있어? 필요 없어. 승인 하시면 내려가. 필요 없어. 자, 뺏겨서 잠깐 음악 줘. 사랑아, 디스코 하자. 마이크 하나 더 줄까? 이거 가방 벗고 해, 가방 벗고. 자, 뺏겨서 가자, 가자, 가자. 5만원 줄까요? 지금.
지금 1등이야. 반짜로 1등인가 진짜로 1등인가. 이거 하나 줘봐 빨리 보내게. 15에 1등이야. 아니 15에 선들어봐. 이렇게 선수들이 온다 15에. 미치겠다 미치겠다. 빨리 내가 15에 한 말로. 여기는 심사에 올리지도 마라 15에. 내가 살다 3개월에 저렇게 노래 잘하더라. 처음부터 500으로 남자 키는 노래를 한대. 여자 키로 하지 그냥. 대단하다.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야 15에 1등이야. 걱정하지만 16회 지현이들 올라와봐. 야 이게 뭔데 인생의 뭐냐 이게. 나머지 후배 기수들 잘 이렇게 이끌어 오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큰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큰절 만수하세요. 잠깐만 있어봐. 용돈 나올 때까지 거기 쳐들지 마. 세 분도 나올 때까지 거기 쳐들지 마. 이거 아무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준비나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돈이 없는 말 이러세요. 돈도 없고. 쌀농사 안 되죠. 앞으로 22회, 23회 이 막내 기수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죠? 이 친구들이 안 나오면 성덕초등학교 누가 이끌어 갈 건데? 누가 갈 건데 앞으로? 나 머리 구부러져가지고. 잔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이쁘다, 잘한다 이런 얘기만 해야죠. 후배들아 나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차려주셨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후배님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초대가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동안에 예쁘고 깜찍한 초대가수입니다. 지역에서 사회 가요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각종 케이블 방송에서 가끔씩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예쁘고 깜찍한 지성한 미모의 금민희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 꼴찌가 3등이야, 축구. 자, 가위바위보! 아니, 1등! 1등 같아요! 3회 전부 1등! 자, 가위바위보! 11회 2등! 5회 3등! 조건을 이렇게 해, 앞으로는. 조건을 이렇게 하자고. 조건을 한 게임 100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0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노래자랑부터 시작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체육 경기부터 하실래요? 노래자랑부터 하실래요? 뭐부터 하실까요? 그럼 회장님 올라오셔서 노래자랑 시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기상. 그 다음에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가고요. 사실은 1등에서 4등까지 점수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고 이렇게 신사를 발표를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무릎을 뚝 던져주세요. 인기상 제18회 최하필 동문이 기입니다. 인기상 올라오세요. 안 계시면은 그냥 회장님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상금이 5만원 주던가 3만원 주던가. 자, 인기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인기사 5만원이냐, 5만원. 올라오세요. 너 꼭 선글라스 써야 되나? 맞지? 촬영, 경매! 인사하시고, 인기사 상금 5만원 주시면 됩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정면 한번 보시고요. 정면 한번 보시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노래자랑 한 스물 몇 팀이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1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돈도 얼마 안 돼. 1등이 10만원 주고 2등 8만원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3등 11회 김상희 동문님 축하합니다. 올라오세요. 김상희 복만 11회 축하합니다. 가운데 쓰세요. 회장님 가운데 쓰세요. 회장님 가운데 쓰세요. 기념 촬영. 우리 이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쇠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동네를 위해서. 5분이야? 5분입니까? 에어프라이. 예, 에어프라이어. 예. 이번에는 437, 437번. 437. 저기 나오시네. 자, 오늘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우리 그 면회 또 기둥이시다. 정말 지역공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면장님, 여러분들의 큰 재산입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예. 예. 우리 순두초등학교 선후배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어르신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한민에 와서 정말 보람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예, 우리 면민들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습니까? 예,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고맙습니다. 꼭 면장 지나서 시장도 한번 하시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얼굴이 예뻐서 충분히 될 것 같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회장님 올라오십시오. 이제 드디어 요거 한 500만원 갑니다. 500만원 갑니다. 혹시 집에 TV 없는 어머님 손들어. 아버님 중에 어머님 아버님 집에 TV 없는 분. TV가 많이 없네.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하이마트가 하나 사달라고. 어차피 TV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약수 하나만 가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부회를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두 대씩이나. 자, 보지 마시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어르신들. 애쓰셨습니다. 박정석 원장님 오늘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